집에 매입하신 거죠? 주문대장님 어떻게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어디? 다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누수랑 큰 부분들 있잖아요. 네, 네. 이건 정말 하자가 있는 거다.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서. 이 집을 처음 보신 데가 언제였을까요, 혹시? 계절이? 이거 한 달 됐어요. 바닥도 교체하시나요? 바닥 마루로 교체할 거예요. 아, 마루로 교체하셔요? 아, 네, 그 화장실만 건식으로 앞에 틀어놓는 정도? 정원씨는 제가 한 시간 반 정도는 예상이 되고요. 아, 네. 이 창도 3시 쪽도 계획 있으신가요? 사실 그 이유 반창가 쓰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 양평이 아주 따뜻한 곳도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쿠킹이 이 시간 있으면 삭으면 이제 이사를 물이 들어가면 이제 안에까지 들어가는 심하게 될 경우에는 무조건 쿠킹 처리는 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훨씬 편하죠. 여기는 다 작업할 수가 있으니까. 아. 네. 현관 쪽도 교체하시죠? 네. 이쪽도. 나만 깨신 지 오래되지 않으셨네요, 지금 시간이. 만약에 바깥으로 라인이 좀 불량하다거나, 네. 빈 공간이 있다거나, 나머지 한쪽에서 누수나 그런 모양이 발견이 되면은, 이제, 난방 바닥 배관 검사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보일러를 돌릴 수 있어서 다시 켰어요. 아, 네네. 다행입니다. 네네. 좀, 온도가 높을수록 그게 더 뾰족하게 잘 나와가지고. 아. 그거 잠가놨어요. 아, 네. 그것도 쫄쫄쫄 새가지고. 여기도 쫄쫄 새는 건 아시죠? 네네. 이쪽도. 알겠습니다. 아, 환풍기는 지금 다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 천장 내부가 이게 배관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니까. 아. 작동은 돼요. 누군데긴 했지만은 작동은 돼요. 아, 근데 너무 약한 거죠? 예, 좀 교체가 필요하죠. 아. 혹시 2층에도 따로 있나요, 분전함이? 여기서 다 통제하는 것 같아요. 와, 용량이 작은데? 작아요? 작죠. 지금 30A인데 이 정도면은 요즘 같으면 보통 30평 정도 아파트? 네. 딱 그 정도 사이즈 수준인데 지금? 아. 지금 얘 자체는 네. 그래도 상태가 양호한 편이에요. 지금 차단기 다 누전 차단기로 되어 있고. 하지만 추후에 만약에 저 자리에 막 인덕션이나 어떤 그렇게 전기가 네. 많이 들어가는 제품을 사용하시려 하시면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떨어질 수도 있고 일단 차단기도 별도로 설치해야 되고 인덕션 같은 거는. 아. 지금 보일러가 꺼져서 다시 켜주실 수 있습니까? 아, 네. 아까보다 나요? 네, 지금 뚜렷하게 나오죠. 아. 배관의 모습들이. 아까는 아. 흐린 멍텅이 나온 것들이 지금 뚜렷하게 나오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다른 분량에 누수의 증상이 있으면 누수의 모양도 이거 다르게 안 나와요. 터진 것처럼. 물이 있을 온도가 차가우니까 네. 차가운 차게 표시가 되고 검을 때 이렇게 물이 번진 것처럼 그런 모양이 나거든요. 그래서 누수에 흔적이 있는지 모양이 있는지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만약에 누수가 있더라도 네. 이게 현재는 깨끗이 마르고 정말 비가 심하게 올 때는 장마 때나 그런 때만 생긴 누수였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 그런 상황에 대응해야 발생된 누수라면 콘센트는 또 좋겠네요. 네, 콘센트가 일단 요즘 같으면은 콘센트가 외부 쪽에는 시공하지 않아요. 아. 콘센트의 스위치가. 네. 다 외부에 냉기를 받으면 이게 심해지면 여기 안에서 결로가 생긴다고 해서 시간이 천천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저런 것들은 정말 심하게 온도가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있어요. 아. 아니, 이 층에 지붕 쪽에서 누수가 있으면 여기 모양이 나타나요. 아. 나타나는데. 난방도 잘 깔려있어요. 지금 제가. 등성으로 끌려는 깔려있는 그런 상태가 많은데. 네. 단열 끝부분 분량한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이것도 지금 만약에 이게 단열이 안 좋은 상태면은 이 네. 자리가 훨씬 심각하게 떨어져요. 온도가 아... 선도부가
보시면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죠, 이런 것들이. 네. 네. 이런 것들이 심한 겨울이나 온도차가 심하게 발생되면은 네. 이 자리가 다리를 불량하게 되면 이 자리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조차 아예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단열 공사를 다시던가 사람이 시공하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허용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 이쪽이 코너 부분이고 열이 이렇게 코너 부분에서 일단 빠져나온 곳이라 무조건 그렇죠.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아. 대부분 어느 정도 허용 오차는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별로 곰팡이 생겨있는 자리가 보시게 되면 색깔도 떨어지고 색깔도 안 좋고 온도차도 지금 한 3도가량 나거든요. 3도요? 어떠한 단열공사나 그런 거 없이 이상 없이 날씨 나고 싶다 그러려면은 요런 데는 이제 환기를 잘한다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아. 보시면은 저 흔적은 있지만 여기 장미상으로 네. 못하죠 지금 모양새들이. 네. 저 요 자리를 한번 물을 뿌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죠? 누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면은 물 뿌린 곳에 온도차도 네. 미세하게 발생이 되고 이런 식으로 번진 모양 나타나고. 네. 말씀드리는 거는 저런 흔적이 있긴 하지만 현 상태로는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다. 아. 네. 과거에 어떤 이유가 누수가 있었고 어떤 심한 결로가 있었고 과거의 흔적일 뿐이다. 현재 아. 보이는 모습은. 그럼 얘는 수분 측정기라고 하는데 네. 보시면은. 안에 내부의 수분을 측정해요. 네. 지금 요런 벽들의 수분이 요 정도예요, 지금. 아. 아, 확실히. 네, 물을 뿌려놨기 때문에. 아. 그래서 똑같이 교차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아. 얘로 측정을 했을 때, 또 요런 흔적에 대해서는 이게 혹시 내부에 아직도 수분이 남아있진 않은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물을 뿌리기 전에 이렇게 떴다면은 걔는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인 거예요, 지금. 하지만은 물을 뿌린 후에 발생된 거고 그 전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얘는 단순히 오염의 흔적이다. 지금 현 상태로는 이 한꺼번에 벗겨내도 안에 깨끗할 겁니다. 네. 아. 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단열이 미세하고 불량하고 그런 부분들이 네. 생기는 것들이에요. 아. 네. 보통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배관이 등성으로서 네. 깔려가지고 빈자리가 보이긴 하는데 아. 지금 봤을 때는 네. 난방이 여기까지만 깔려있거든요. 지금 네. 요 사이가 아. 좀 비어있긴 한데 양호해요. 이 정도면은. 아주 잘 시공이 됐으면 이렇게 색깔이 나와요. 지금. 아. 됐으면은 그래도 이 정도. 네. 이 정도의 색깔이 나와서 좋은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불량한 것들이 있죠. 아, 중간 부분이요? 네, 이렇게 짙은 검은색이 나타나는 부분. 온도차가 심해질수록 검은색이 짙어지거든요, 아, 색깔이. 그럼 뭐 단열재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겠네요.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런 코너부. 시공하기 아, 어려운 자리. 네. 근데 그런 자리에 생긴 문제만은 그래도 좀 양호하다. 근데 아,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이런 벽체에 네. 중앙쪽에 이런 데도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걔는 단열재를 시공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아. 여기는 옆에 보험인데 그렇죠. 네, 보시면 벽이 좀 달라요, 저기. 아, 느낌이요? 네, 여기는 층도 있습니다, 지금. 아, 오글오글하네요. 네. 그래서 벽체 마감이 이런 쪽과 좀 다르기 때문에 온도차가 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 여기가? 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실내 벽이고 하니까 이게 외벽이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외부 냉기를 받으니까. 뭐 지붕 쪽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불량하지만은 문제는 발현되지 않는 것들. 아. 아, 화장실 쪽이라서 네 지금 이 자리였죠. 네. 하지만 이 자리도 보시면 아까 제가 물을 뿌린 것처럼 그런 네. 증상은 나타나고 있진 않죠. 아... 네. 아직 물이 이렇게 번진 모양 나타나고 있진 않아요 지금. 이쪽은 색깔이 짙네요. 네. 이 자리는 지금 아, 물을 뿌려본 이유가 저쪽에서 욕실 쪽에서 넘어오는 누수는 없는지 그걸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금방 넘어와요? 아 조금씩 스며들죠. 그래서 아... 얘는 온도차가 온도차는 금방 나타나요. 아... 네. 깨실 거죠? 네. 네. 이게 위로 올라오면 없어질 거예요, 여기. 아. 위로 올라오면 없어지죠, 지금. 이런 것 같은 게 보통. 잠시만요. 말 그대로 욕실 쪽이나 그런 누수 자체가 높아요. 이쪽 뒤가 욕실인가요 지금? 네. 네. 현 상태에 제가 뿌린 물로 인해서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일단 정상적인 벽체의 수분은 여기 같은 14% 정도 돼요. 14%. 네. 10% 나온 것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아 삭은 네 그렇죠. 옛날에 물을 먹은 흙 때문에 다 삭은 거예요 지금. 아, 네. 없네요.
40분. 그래요? 여기 집중적으로 이쪽을 물을 뿌렸을 때 이쪽이 방수가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흡수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얘가 빨아들여가지고 이런 지구상에 보통 생겨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좀 보기에도 그렇고 예전에 어떤 누수라든가 증상이 생겼을 때 집중적으로 물을 먹었던 자리로 보여요. 그 상태에서 수분이 건조되지 못하고 이 시클벽지는 말 그대로 내부에 곰팡이 그런 문제가 생겨도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발현이 어지간하면 잘 안 돼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측측이 다양해요. 위에는 단열이 불량하죠 지금. 네. 그래서 특정의 날씨가 아주 추웠을 때 이 단열이 불량한 위에서부터 생긴 결로 같은 것들이 내려오는 흔적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타일 쪽 뒤에도 온도차가 떨어지는 불량 부분은 없고요. 창가 쪽 외부 누수 흔적도 현재는 보이질 않고요. 저쪽에서 넘으면 이쪽에도 가깝게 쳐 있다? 여기다 똑같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한 상태로는 문제는 보이지 않아요 지금. 네, 여기도 안에는 똑같이 그래 네. 위에는 깨끗하죠 다 마찬가지 거예요 여기도 다 여기까지는 다 흔적 자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밑에서 빨아들여가지고 이쪽 끝까지만 지금 위에서부터 시작됐으면은 위도 현재 남았긴 한데 이쪽이 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위에서부터 빨아들였다 그렇게 좀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네, 약간 젖었기 때문에 수심 나와요. 네, 이런 게 지금 전환 수치로 보이고 이런 자리는 좀 남아있네요 지금. 아 거기 어느 쪽이에요? 천장이에요? 네, 천장이에요. 천장에 지금 딱 아, 그 자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천장 누수일 수도 있겠네요. 이건. 네, 여기 아까 보인 것처럼 그런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곳처럼 이상이 없으면 이런 식의 깨끗한 물이 나타나야 네네. 되는데, 네, 이런 식의 약간의 물이 나타나거든요. 복잡한 원인에서 외부 누수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누수의 흔적이다. 만약에라도 정말 많이 하나라도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입주하신 다음에 만약 이런 것이 발생해 되면 그때는 이제 부동산 통해서 얘기를 하시면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 물이 번져 나와가지고 이런 것까지 오염이 된 거고 지금 눈이 이런 것도 그렇다. 네. 이런 부분은 딱 다 말랐는데 물이 시작된 부분이 약간 남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흔적 자체가 없죠. 네. 아,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깨끗이 말랐으면 양호한 거예요, 지금. 흡수해서 번져지는 거예요, 지금. 물이 심에 들어와서 이 석고보드라는 게 물을 흡수, 빨아들이거든요. 네. 물을. 그래서 물을 번져나가면은 걔가 빨아들여요. 근데 물이 계속 생기고 있네요. 근데 습하기 때문에. 여기가 물이 한번 이렇게 가득 찼다가 네네. 빠진 거거든요. 네네. 아 그러면은 많이 나타나요 수분이. 아 지금도요? 네. 자 아, 넘어왔으면 저쪽에서부터 보일러실에서. 네 지금 보시면 다 상았네요. 네 다 상았습니다. 아 그만큼 이쪽은 더 피해가 더 심각했던 거예요 지금. 우선적으로. 석고보드가 물을 흠뻑 먹어낸 상태라 일단 근본 원인을 제거하려면은 욕실 쪽은 방수가 다시 한번 해. 네, 방수를 무조건 꼼꼼하게 특히나 그것도 방수만큼은 정말 신경 써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러면 1차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화장실과 볼렛이 연달아서 이게 붙어있기 때문에 네. 또 이 자체까지도 일단 볼렛 쪽에 누수의 것과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근접해 있으니까 일단 현재 내부 수분 자체는 높이 나타난 상태. 여기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얘를 다시 석고보드 교체하고 욕실 방수공사 했을 때 더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고
하지만 이건 단열불량의 양상이고 누수의 모양과 좀 달라요. 네. 누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다 한 점은. 네. 지금 바닥을 다시 하시고자면 다. 네. 아마 걸어내면 느끼시겠지만 바닥이 네. 많이 안 맞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 바닥이 어. 한번 이런 거만 만져보면 갖다 누우실까 지금? 지금 저희는 이렇게 있어요. 네네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아 진짜 이게 조금만 샘플로 설치한 것들인데 얘가 되게 심하고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아마 저기 뒤에서 앉아서 보시면 벽이 아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 이게 곡선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것도 비용도 좀 적지 않게 발생이 될 거고 좀 공사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이게 보기는 멋지게 보이는데 내부를 까보니까 너무 오염 부분이 크더라. 그 여기는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아, 그래가지고 가격적인 부분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단열불량 문제는 코너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이거 말씀드린 대로 코너 부분은 단열을 꼼꼼하게 시원하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축업 같은 경우에는 막 감리나 그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네. 더 신경 쓰긴 하는데 단독주택은 그런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보니까 좀 떨어지긴 합니다. 커버랑 주변에 벽은 잘 쌓이는 것 같지만은 네. 뜯어보면 여기들 비어 있는 것들이 있죠. 네, 일반적인 벽체의 수분 함유량이 지금 10% 정도 돼요. 자, 이제 물 먹은 흔적이 있는 곳. 여기도 퍼센테이지는 높질 않죠. 네. 현재 건조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 부분은 물을 먹은 흔적이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이게 외벽에 위치한 데다가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은 뒤에서 보시면 이만큼 콘센트 쪽에 단열이나 그런 게 뒤에가 불량하기 때문에 네. 이 내부에서 결로가 생겨서 이게 번져서 확률이 제일 높아요. 이 내부에서